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 대비 59조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14.8%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 부족의 40%를 웃돌았고, 양도소득세 12조 2천억 원, 부가가치세 9조 3천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.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. 다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